자, 이제 415페이지가 되고요. 1절의 제목을 보니까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에 걸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줄만 쳐놓고요. 다음 단계로 돌리겠습니다. 하나의 대지에 여러 지역에 막 걸쳐 있을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건데,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한 장을 딱 넘깁니다. 제2절 보니까 면적에 대한 제한이라고 되어 있고요. 면적의 산정 방법이 나오죠. 이것만 하고 오늘 맞출 겁니다. 자, 건축법상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자, 면적 산정입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다. 이건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해요.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 투영 면적이다. 수평 투영 면적 하면 이거예요. 이게 건물이잖아요. 위에서 땅 내다봤을 때 땅에 투사되는 면적 있죠. 이걸 수평 투영이라고 한다. 그 면적은 몇 가지가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제가 2층짜리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2층짜리 건물입니다. 외벽에 도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이죠. 이때 바닥 면적은 1개 나온다, 2개 나온다. 바닥 면적은 2개 나오죠? 1층 바닥, 2층 바닥 이렇게. 요걸 다 더했습니다. 바닥을 다 더한 걸 뭐라고 한다? 연면적이라고 한다. 바닥을 다 더하는 걸 연면적. 이제 건축 면적이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무조건 1개가 나온다. 자, 건축 면적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물이 땅에 붙어 있고요. 건물을 번쩍 들어올 때 땅에 흔적이 남죠. 이건 건축 면적. 그 흔적은 무조건 1개죠. 자, 그럼 이제 면적을 산정할 때는 이게 외벽입니다. 외벽 중심선이죠. 외벽의 중심점을 쭉 지나갑니다. 중심선을 기점으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땅에 깔리는 거. 그러니까 바로 여기부터 여기죠. 중심부터 중심, 여기 바로 면적이 되는 겁니다. 중심점에서 중심점 이렇게 이게 기준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대지 면적부터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으로 합니다. 대지가 만약에 이렇게 경사진 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요 자체의 면적을 따지지 않겠죠.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지가 이렇게 경사져 있다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땅에 깔리는 거 바로 요것이 대지 면적이 되겠죠. 요건 아니고 요것이 대지다. 땅을 수평으로 해야 되니까 수평 투영 면적. 그럼 대지라는 것은 결국 뭐 하는 땅이라고 그랬죠?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해요. 따라서 대지 면적은 대지 수평 투영을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대지 면적이 제외된다고 하죠. 대지 면적의 제외다 밑줄 쳐보세요. 과연 어떤 곳이길래 대지 면적이 제외된다?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적으세요. 건축할 수 없는 부분. 우리 대지라는 것은 건축할 수 있는 건데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은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빼는 겁니다. 박스 1번 보면 건축선 아까 배웠잖아요. 빗금친 부분은 건축할 수 없다.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가각전제 있었죠? 이것도 다 뺀다고요. 근데 주의를 보면은 특시, 특도, 시군구청에 지정한 건축선 따로 정했죠? 이것은 포함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건축선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따로 정한 경우는 억울하니까 포함된다. 요거고요. 박스 2번. 대지에 도시군 계획 시설인 도로나 공원이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에다가 건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대지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선 부분이거나 도로나 공원은 건축할 수 없으니까 대지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이번에 건축 면적이 나오는데요. 땡땡 하시고요. 뜻을 좀 적자. 건축물이 땅에 닿는 흔적. 건축물이 땅에 닿는 흔적. 이것을 건축 면적이라고 한다. 그럼 화살표 딱 치고, 여러 개 나온다, 한개 나온다? 한 개, 한 개. 자, 보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건축물 외벽 중심선 밑줄 딱 세요. 외벽 중심선이죠?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이다, 밑줄.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자,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란다면 그 기준에 따라 산정하라 그래서 박스가 나와요. 박스, 첫 번째 박스 봅니다. 처마나 차양이나 부연이라고 되어 있죠? 처마가 뭐죠, 여러분들? 지붕 밑에 돌출된 거죠. 차양은 뭡니까?
창문에 돌출된 거죠? 여기 잠깐 보면 여기 만약에 창문이 있다. 이 창문 있어요? 창문이 있으면 여기 햇빛 막으려고 왜 저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차양이죠? 그 차양이나 처마는 다 외벽에서 돌출된 부분이죠. 근데 부연이 나오잖아요. 부연에다가 제비 집 짓는 곳이라고 적으세요. 제비 집 짓는 곳. 제비 집을 어디다 줘요? 처마 밑에 짓잖아요. 그래서 처마나 차양이나 부연은 외벽에서 돌출된 부분이죠. 이걸 갖다가 건축 면적에 산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일단 오른쪽 봅니다. 1번. 법의 이름을 보지 마시고요. 전통 사찰 보이나요? 전통 사찰은 4m를 빼라는 거예요. 끝에서 4m를 뺀다. 2번. 셋째 줄에 축사 나오나요? 땡땡 전에 축사는 3m를 뺍니다. 축사에 처마 차양 부연이 있으면 3m 빼란 얘기고요. 3번에 한옥인 경우는 2m 뺍니다. 한옥에도 처마도 있고 부연도 있을 텐데 2m 뺀다. 4번은 충전시설 찾았나요? 둘째 줄에. 충전시설은 2m를 뺍니다. 요즘에 전기 자동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충전실이 있다고요. 요거에 돌출된 부분은 2m를 뺀다. 그럼 5번, 그 밖의 건물은 1m 뺍니다. 자, 전통 사찰은 4, 축사는 3, 한옥과 충전은 2, 그 밖의 건물은 1m 뺀다. 튀어나온 부분을. 따라서 콘크리트 건물은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그 밖에 해당되죠. 콘크리트 건물에 차양이 있다면 1m 뺀다. 일단 이렇게 먼저 정리가 되고요. 자, 이제 맨 밑에 세 번째 칸 보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서 1번 보세요. 지표 면으로부터 1m 이하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확인했죠? 지표 면으로부터 1m 이하에다가 거기다 지하층 부분이라고 적자. 지하층 부분이 지표에서 1m 이하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건 이제 그림으로만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게 지표입니다. 이게 지하 1층이고요. 지상 1층, 지상 2층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이쪽에 차양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차양이 1.5m 돌출되어 있다. 지하층인데 지표에서 1m 이하로 돌출됐다. 1m 이하라고 합니다. 지하층이죠. 이럴 때 건축 면적을 노란 거로 체크해 볼게요. 건축 면적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땅에 깔리는 면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땅 내려다 봤어요. 저 왼쪽을 보자고요. 왼쪽을 내려다 보면 1번, 2번 어떤 게 가장 바깥선으로 보입니까? 1번이죠. 이건 처마, 차양이잖아요. 차양이니까 끝에서 얼마 뺀다? 콘크리트니까. 끝에서 1m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후퇴. 1m를 후퇴시켜서 수평 투영시키면 바로 이거. 왼쪽은 이겁니다.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을 위해서 딱 내려다보면 이게 가장 바깥선으로 보이죠? 이거보다는 이게 바깥선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지표에서 1m 이하의 재층이니까 제외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으니까 오른쪽의 외곽선은 이걸로 보인다. 끌어내리면 이거죠. 따라서 건축 면적은 여기부터 이겁니다. 이것이 건축 면적이다. 여기서 지하층이 1m 이하일 때 빼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에게 피해나가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건축주라면 굳이 1m를 넘게 돌출시킬 필요 없죠. 그래도 포함이 되잖아, 그죠? 따라서 1m 이하로 하고 땅에다 더 깊게 넣으면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축면적입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뭐 그쯤 해주시고요. 이거 그려놔야 되겠죠? 그죠? 끝나고 그리십시오. 시간 드릴 테니까. 끝나고 천천히 그리시면 돼요. 자, 이제 책을 한 장 넘겨주시고요. 바로 3번에 바닥 면적이 나옵니다. 땡땡 하시고요. 바닥 면적은 한 개 나온다, 여러 개 나온다. 그다 여러 개라고 적어야죠. 여러 개가 나온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각층의 동그라미. 각층이나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 밑줄. 중심선으로서의 수평통이라 밑줄. 그러니까 중심선과 수평 투영하면 아까 건축 면적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바닥은 층마다 있으니까 앞에 각층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다는 뜻이겠죠? 자, 1번 제목 봅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자, 1번 벽이나 기둥의 구역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배웠습니다. 벽이나 기둥이 없어도 뭐는 필수 부재라고 그랬죠? 지붕은 필수.
그럼 지붕은 있겠네요. 지붕에다 동그라미. 그럼 지붕 끝에서 1m를 후퇴한다. 1m 동그라미.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우리 주유소 같은 데 가면 이런 구조체가 있어요. 주유소. 딱 보니까 여기다 차 세우고 기름 넣는 데죠. 외부에 최외곽선에 기둥도 없고 벽체가 없어요. 지붕은 있잖아, 그죠? 그럼 지붕 끝에서 1m를 빼는 거예요. 1m씩 후퇴, 양쪽에서 후퇴시킨다. 수평투영을 시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이 구조체의 바닥면적은 이겁니다. 그래서 지붕만 있으면 1m 뺀다, 이렇게. 지붕은 1m 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것도 끝나고 천천히 그려놓으십시오.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죠.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가 나옵니다. 자, 노대 동그라미 딱 치고요. 1.5m 밑줄 딱 세요. 이건 내용을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노대 앞에 발코니가 나오죠. 발코니나 노대나 똑같은 건데, 노대는 일본 말이거든요. 베란다로 생각하세요. 아파트 베란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베란다로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베란다는 1.5m를 빼고 바닥에 산입하라 이 뜻인데요. 자, 그림을 그리면 이게 아파트 거실입니다. 아파트 거실이고요. 여기 노대, 베란다가 있다. 이거 발코니라고 적을게요. 발코니. 발코니, 노대 똑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1.8m 돌출되어 있다고 쳐보자. 이때 바닥 면적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물론 이건 바닥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건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는 얼마 뺀다? 1.5를 빼는 거예요. 끝에서 1.5를 빼줍니다. 빼주면 바로 이거죠.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이것만 바닥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베란다의 면적을 포함해서 평수가 계산되면 손해겠죠. 그래서 대개 아파트 베란다는 1.5를 넘지 않아요. 이걸 넘지 않아야 포함되는 게 없겠죠. 자, 비교하자. 지붕은 1m 뺀다. 발코니는 1.5 뺀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붕은 1m, 발코니는 1.5 뺀다.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이제 그 밑에 2번 제목 볼까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1, 2, 3, 3개 묶으세요. 이 세 가지는 바닥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 1번. 피로티 나오죠? 피로티가 어떻게 생긴 거죠? 꺾인 거죠, 이렇게. 그죠? 피로티 동그라미 딱 치고요. 과연 피로티 부분을 바닥에 넣을 거자 말 거자 문제가 발생하죠. 자, 밑에 줄 보면 공중통행 밑줄, 차량통행 주차 밑줄, 그리고 공동주택 밑줄. 피로티가 공중통행이나 자동차 통행과 주차거나 공동주택에 피로티가 있다면 바닥에서 뺀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피로티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꺾였고요. 여기다 이렇게 기둥을 설치해서 끼운 형태죠. 이게 피로티예요. 이 피로티 부분을 바닥에 넣는다 뺀다 어떻게 된다? 용도가 뭐냐에 따라 달라. 피로티 용도가 사람의 보행, 자동차 통행과 주차, 그리고 공동주택에 쓰였다. 그때는 바닥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피로티를 차량 주차장으로 썼다 이거예요. 그때 1층 바닥에서 이게 빠지니까 이것만 바닥이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요. 건축법상 피로티 부분을 바닥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틀려요. 요 용도일 때만 빼는 겁니다. 이게 아닌 용도라면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동차, 공동주택일 때 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2번. 2번 동그라미 2번 옆에 이렇게 적으세요. 여러분들 바닥하면요. 건축 심리학에 의하면 바닥이 내 앞에 딱 있으면 털썩 주저앉고 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거주적 기능이 있는 것을 바닥으로 봅니다. 2번은 뭐다? 적으세요. 거주적 기능이 없는 부분. 2번은 거주적 기능이 없는 부분이에요. 거주적 기능이 없으니까 바닥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바닥하면 거주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주 기능이 없으니까 바닥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자, 읽어볼게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 사람 살 수가 없죠. 근데 다락의 밑줄. 다락은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런데 괄호 속에 층고가 1.5m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딱 세요.
다락의 층고가 1.5 이하라면 사람 허리도 못 펴요. 거중량이 없는 거니까 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다락이 1.5를 넘어가면 거중량이 있다라고 보고 바닥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다락은 1.5 이하입니다. 또 건축물 외부와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굴뚝에 사람 살 수 없죠. 더스트 슛 설비 덕트. 설비 덕트는 파이프 지나가는 거고요. 이제 더스트 슈트입니다. 더스트를 슈트하는 데죠. 더스트 슈트. 더스트는 먼지나 쓰레기한 뜻이고요. 슈트는 낙하. 쓰레기 버리는 데죠.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가 돼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만 예전에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어디다 버리죠? 매층 복도 끝에 가면 쇠문이 있어요. 쇠문 딱 열고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외견상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여기도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하죠. 이렇게. 쓰레기 쌓이겠죠? 이게 바로 더스트 슈트. 이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더스트 슈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설, 화단 같은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피로티를 어떨 때 빼는 건지, 또 다락은 1.5일 때 뺀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6번. 연면적이라고 나오죠. 거기다 빨간 뱀이 줄 딱 치고요.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줄 딱. 각층 바닥을 합친 걸 연면적이라고 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지하층도 바닥이 있나요? 예. 있죠. 그럼 연면적 계산할 때 지하층을 넣을까요? 뺄까요? 네. 넣어주겠죠. 말 그대로 해서 가세요. 연면적은 바닥을 다 더했대요. 그럼 지하도 바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층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런 말 안 써 있습니까, 거기? 그래서 연면적 옆에다가 지하층 포함이라고 적으세요.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을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용적률 계산할 때는 다음의 걸 제외한다. 네 가지를 뺍니다. 뭐 할 때 뺀다고요? 용적률.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용적률의 공식을 적어볼게요. 용적률은 연대잖아, 연대. 연대. 즉,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죠. 그럼 용적률을 계산할 때 이 연면적에 다음에 네 가지를 뺀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용적률은 높이 개념 맞습니까? 용적률이 클수록 높이가 높아지죠? 높이 개념이에요. 그럼 뭘 빼느냐? 1번 지하층을 뺍니다. 다시 한번. 지하층은 연면적에 는다 뺀다? 는다니까. 근데 뭐 할 때 뺀다? 용적률 계산하는 그 연면적에 뺀다. 왜 빼느냐? 용적률은 높이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하층이 많다고 높이가 높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지하층은 높이에 무관하기 때문에 높이 관련에 빼는 거고요. 두 번째, 지상층의 주차용인데 괄호 속에 부속 용도를 함께 봐야죠. 지상층의 주차장인데 부속 용도는 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게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에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 주차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백화점의 주용도는 상점이에요? 주차장이에요? 상점이죠. 그럼 지상층의 주차장이 백화점에 쓰였다면 부속용도죠. 이땐 뺀다 이거예요. 뭐 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 이해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주차빌딩이야. 이 전체가 주차빌딩이라고요. 주차빌딩이니까 차를 리프트로 끌어올려가지고 파킹하는 데 있잖아요. 이건 주용도가 주차장이에요. 이때는 포함시키는 겁니다. 지상층에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주 용도만 포함시키겠으나 부속 용도일 때 뺀다는 거죠. 부속 용도. 3번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초고층 건물이 몇 층 이상이었죠? 50층 이상이었었죠? 그럼 50층 이상의 건물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이게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산소호흡기도 있고요. 일정한 식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시켰어요. 하다 보니까 건축주가 그걸 설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사고 발생하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만들어라 이런 의미에서 제외시켜주고 있다. 그 다음 4번이죠. 4번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해리포터라는 말이 있어요. 해리포터. 해리포터는 옥상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해리포터예요. 이게 뭐 하는 데죠? 헬기 착륙하는 데죠? 건물이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어요. 요것이 11층 이상이에요. 11층 이상인 곳, 이런 높은 건물에는 화재가 났을 때 사람이 옥상으로 탈출해야죠. 그럼 옥상에 헬기를 착륙해서 사람을 구조해야죠. 이게 11층 이상일 때 이 헬리포터를 설치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11층 이상 할지라도 이렇게 경사지붕이 있어요. 이렇게. 경사지붕이면 헬기 착륙 못하죠. 그때는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을 만들어요. 이렇게 대피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구조대원이 와서 구조해주는 겁니다. 대피 공간인데 그게 4번에 나와 있죠.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 그러니까 피난 안전구역이나 대피 공간은 다 용적률을 살 때 빼준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 연면적의 뜻이 뭐라고요? 바닥 면적의 합계죠? 지하층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지만 뭐 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층 빠진다. 이렇게 정확히 알아두시고. 자, 이제 한 장 넘겨주시고요. 자, 이번에 건폐율은 공식만 보겠습니다. 건폐율은 건대라고 그랬죠? 건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이제 3번에 용적률은 연대라고 그랬죠?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다. 이렇게만 확인하시고. 이제 오른쪽 하나만 더 하고 맞춥니다. 대지, 분할, 제한. 이것도 별표 하나 딱 세요. 제목을 한번 음미해보자. 대지를 분할할 때 제한 걸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작게 분할하라는 걸까요? 크게 분할하라는 걸까요? 크게 분할하라는 거죠. 그래서 땡땡하고요. 과소토지 방지. 과소토지를 방지하는 목적이 바로 대지 분할 제한입니다. 자, 이건 정확히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는데 이게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건축물이 있다는 건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대지를 분할할 때 마음대로 분할해라 그러면 이렇게 작게 작게 분할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소토지가 되죠. 과소한 토지가 되면 사람이 편안할 수도 없고 일조채광이 양호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쪼갤 때는 너무 작게 쪼개지 말아주세요. 이 규정이에요. 이게 대지 분할 제한. 반드시 무슨 대지일 것? 건축물이 있는 대지일 것. 자, 형광펜으로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색을 딱 칠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박스에 숫자 나오죠? 요거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니까 요거 이상으로 분할해서 과소토지를 막자는 겁니다. 이 숫자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기준이니까.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기타에 따라 60, 150, 150, 260제곱 이상으로 분할해서 과소토지를 막자는 거죠. 무조건 외워야 돼요. 60, 150, 150, 260 이상입니다. 무슨 대지일 때? 건축물이 있는 대지. 나 대지는 이 규정을 적용 안 받아요. 건축법이다 보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그럼 어느 지역이 면적이 가장 넓어요? 녹지가 가장 넓죠? 녹지 지역에 사실은 보존성이 크니까 건물을 짓기가 어려움에도 왜 이렇게 클 수밖에 없다? 그 건폐율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각 지역별로 건폐율값을 옆에다 적어봅니다. 주거지역은 70%, 상업은 90%, 공업은 70%, 녹지는 20%.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라는 건 무슨 뜻이죠? 대지 면적의 20%밖에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지가 작으면 형편없는 건축면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맞추고요. 다음 주에 책을 한 장 딱 넘겨보면 면적을 했으니까 높이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것도 진행하겠습니다. 또 주말에 나와서 공부하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내일 모레인가요? 화요일이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